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날씨가 더운 날에 낮에 물을 주었을 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제가 적심한 우리 다육식물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연하죠. 이런 현상은 이제 특히나 우리 이제 일반적인 우리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 있죠. 햇빛이 덜 들어오는 경우 낮에 물을 주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폭삭 익었죠. 제가 4시 넘어서 이렇게 물을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완전 익었습니다. 이건 화상이 아니고요. 그냥 수분에 의해 가지고 날씨 더운 날에 이렇게 해서 우리 잎꽂이들, 비싼 잎꽂이들 이렇게 녹아버렸죠. 절대로 여름에는 한낮에는 물 주지 마세요. 해가 떨어진 후에 7시 이후에 물을 주세요. 여름에는 밤에 물을 주시고요. 겨울에는 아침에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방울복랑이죠. 호피 방울복랑이 하루만에 요렇게 해서 완전 무릎병으로 해서 이게 무릎병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 익어버렸죠. 지금 이 아이는 아이스 에이지가 아니고요.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아보카도 크림도 보시는 것 있잖아요. 폭삭 내려앉았죠. 지금 이 아이도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낮에 물 주지 마세요. 절대로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연하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무릎병이나 가습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바로 안녕합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보세요. 어저께 물 살짝만 뿌려줬는데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절대로 한낮에 물 주지 마세요. 한낮에 물 주면 이렇게 무릎병이 아닌 아주 익어버립니다. 처참하죠? 잎꽂이. 그것도 다 비싼 잎꽂이랍니다. 불꽃이라든지 이런 이제 비싼 아이들 이제 잎꽂이로 다 해놨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얘는 로블레드죠. 로블레드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완전 익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릎병이랍니다. 절대로 한낮에, 여름에는 한낮에 물 주지 마세요. 7시 이후에 물 주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지금 여기 방향은 서양 방향에서 제가 지금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아이는 사라보니 숲 콜론이죠. 사라보니 숲 콜론이랑 이 아이는 라우리 린제고요. 오는 비다 맞았습니다. 오는 비다 맞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입꽂이 해놨는 아이들도 외부에서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바람이 최고 중요한 것은 요런 샴페인 종류는 외부에서도 샴페인 종류는 더더군다나 최고 중요한 것은 통풍입니다. 통풍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다 바닥에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키핑장 외부에서 이렇게 다 얘는 퍼플 딜라이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호피 방울복랑금 이제 심어가지고 이렇게 놨고요. 절대로 한낮에 물 주지 마세요. 한낮에 물 주면 익습니다. 아무리 외부라도 한낮에 물 주면 익으니까 절대로 한낮에 물 주지 마세요. 야, 이런 시뮬란스 꽃입니다. 진짜 예쁘죠? 이 아이들은 이렇게 꽃대에 보시면 이렇게 흰색이 있죠? 이 아이가 수정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흰색 아이가 있어야만 수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제가 우리 시뮬란스는 수정하려고 이렇게 냅뒀고요. 이런 살구 미인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게 살구 색깔이죠. 이런 아이들은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는 구비 안 돼요. 광합성 작용을 못 합니다. 연료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같이 붙여주세요.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외부에서 지금 막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해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보름비 다 맞고 있고요. 그러면 한낮에 문들지 말라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마루가 철학가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러우 검이죠. 지금 여기 모금부치도 꽃이 필려고 그랬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얘는 구슬을 키고요. 구슬을 키. 외부에서 바람에 통풍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 크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비가 온다 하네요. 월요일까지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해갖고 비가 온다 하니까 애들 단돌이 자라세요. 저는 요 아이들 비 다 맞춥니다. 오렌지 몰드랑 수분이 많은 아이들은 저는 들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강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